저희는 솔직히 말하는 스타일인데 듣긴 들었거든요. 맞아, 들었어요 사실. 제가 들었는데 흙맛이 난다고. 흙맛이 난다고. 부분에 흙맛이 궁금해.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와이프가 음식을 너무 맛없게 하거든요. 그 음식을 맛없게 하는데 음식에서 흙맛이 나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? 흙맛이 나, 흙맛이. 어떻게 아우 집에서 흙맛이 나고. 아니 나는 좀 과장이라고 봐. 어 과장 아 과장이고 그 제가 약간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살리는 편이라. 조미료 안 쓰는 거. 어 조미료 자 거의 안 쓰고 이제 된장찌개랑 된장찌개랑 그리고 제육볶음을 제가. 일단 쉬고 아, 계시고 제가 요리해드릴게요. 아, 그래요. 은영아. 어? 그 좀 조미료 같은 거 원래 넣어도 되는 거야 사실 음식 할 때. 진짜. 파를 넣는 게 맞겠지? 아, 그러니까. 파뿌리가 몸에 좋으니까. 아, 그래? 못할 것 같아. 왜냐면은 된장, 이거 어차피 졸일 거니까 된장을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맛있더라고. 다 됐어요, 다 됐어요. 오, 빨리 했네. 어? 이거 된장? 응? 너무. 된장국 아니야? 약간 된장국 아닌가 이건? 아, 이거 멀게. 국 또 나쁘지 않아? 국인지 찌개인지. 제가 덜어드릴게요. 된장이 워낙 좀만 줄. 된장 예. 좀만. 말을 쓰니까 좀만. 두 번 하나 조금만 그냥. 두 번이요? 네. 크게 쓸어가지고 이건 나. 와, 어 제육 좋다. 비주얼은 완전히. 야, 괜찮죠. 야, 제육은 좋다. 어 이건 색깔이 너무 좋은데. 비주얼은 완벽합니다.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. 제육은 맛있을 것 같아. 아유 잘 먹겠습니다. 네, 네 아니, 맛있게 드세요. 서강 형님부터. 왜요? 된장을 조금 더 넣으면 될 것도 같은데? 더 넣잖아요. 몸만 더 붓고 주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넷이 먹을 거니까 물 양도 적당. 맛있어. 맛있어. 그저 웃기요. 석영이 오빠 솔직히 국도 그냥 그래요? 그냥 본연의 맛인 것 같아. 난 맛있는데? 나 제육 먹어볼래. 아, 제육 한번 드셔보세요. 본연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? 먹어봐야지 이제. 먹을만해. 진짜? 김치 없어 김치. 김치 없어. 아니 아니 제육에 김치나 같이 먹어요. 김치 없어. 일본 나는 밥에다 먹어볼게. 응. 아 확실히 맛은 없어 근데 워낙. 맛은 없어 근데 그냥 먹을만해. 이거 괜찮은데 나 맛있는데? 난 괜찮아. 그래?
야, 된장찌개 맛없게 하기도 힘든데 사실. 제육도 맛없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. 너 여기다 먹는 거야? 스리라차 넣었어요. 스리라차 소스. 야, 스리라차 소스를 제육에 왜 넣는 거야? 매콤하게 여기 올라올 거 아니야. 아, 이거 진짜 맛없다.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맛없네. 더 넣을 걸. 아, 못 먹겠다. 저는. 난 맛있는데? 집에 김치 진짜 없는 거야? 아.